안녕, 난 에이스의 찬이라고 해. 제주도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은 삼다의 사실 뭐 고등학교 때는 뭐 강유찬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팀이 좀 유명했었지. 내가 고등학교 춤을 췄었거든요. 그래서 크루 이름 딱 되면은 오! 역시! 크루 이름은 발렌타인 크루라고 비보이 크루였었는데 내가 거기서 파피인을 세븐틴의 승관 친구가 내 친구의 친구가 구구단의 강민아 씨는 이제 제주도에 학원을 같이 다녔었어. 서울에 올라오게 된 계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. 가수 하려고.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. 왜냐면 교정에 일본에 공연을 갔다 왔어. 공연에 가서 내가 MC를 봤거든. 정말 흥미진진했지. 네, 살면서 처음으로 사고가 나봤는데 어우 아찔하더라 진짜. 이게 안전벨트 매 썼기 때문에 다행이지 진짜 꼭 안전벨트 하십시오. 무대, 팬, 그리고 먹을 거? 축구? 요즘은 자기 전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해. 아, 당연히 알리고 싶지. 나는 내 목표가 있어. 난 슈퍼스타가 될 거야, 꼭. 진짜. 우주 대사. 뭐 굉장히 뭐 시각적인 뭐 편견인 거지 뭐. 그렇지만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. 요즘 되게 작사 작곡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만드는 것도 많이 해보고 어쨌든 메인 보컬이니까 팀에서 또 노래를 담당해야 되잖아.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발라드랑 R&B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은 되게 좀 트렌디한 걸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정승환 선배님의 눈사람이라는 곡이랑 너였다면? 임무새 선배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고 트렌디한 것도 트렌디하고 뭐 약간 음악성도 잘 알리고 있는 사람은 딘 선배님이나 크롤 선배님. 오늘 밤에는 약간 크러쉬 선배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약간 내일 밤이었으면 약간 정승환 선배님. 느끼고 있는 감정을 노래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전달할 수가 있잖아 노래로. 그냥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게. 아, 요즘에는 그림을 약간 그리고 있어요. 찬 화백이라고. UMB의 필덕이 형이 미술 전공이야. 근데 형이 막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옆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흥미가 엄청 생겨가지고. 취미?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. 단지 즐거움이다.